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뒤에까지 가면 얼마일까까지 가야 되죠.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뭐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도 만나고 헤어집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두 명 만났겠습니까? 만나면 가볍게 인사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쏙 마음까지 터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는 경우 더 마지막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계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은 함께 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후 나답 둘 다 아들은 다음 재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이제 성도 대표격이지요. 지금 말하면 대표격 장로 70명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 마라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그 멀리서 경배해라. 오지 마라. 이게.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제사장 아들이냐? 네가 장로냐? 가까이 오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첫 번째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기는 보아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지난 60년, 70년 동안 DMZ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장벽이 있습니다. 지측에서 서로 볼 수 있어도 양측 책임자의 허락,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고 만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지역을 이탈하면 넘어가면 이유 없이 총을 쏘아 주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DMZ보다 더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 두터운 장벽을 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모르면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며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대표라 하더라도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에 두 번째는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마주 보면서 멀리 있다가 이제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만 내게 가까이 나오고 제사장이라도 그의 아들이라도 장로들이라도 내게 가까이 오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보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만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4절에 보면 우리 제가 절수 말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4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절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8절 뿌리며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소와 소를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서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약속하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말씀에 여호와 앞에 올라와서 보이면서 세운 언약의 피입니다. 백성들이 약속대로 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을 행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여호와 앞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으며 10절에 와서 하나님을 보았다. 11절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정렬 통하여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낭독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대신하여 소가 죽었다. 소 죽은 피를 가지고 내가 나간다. 이렇게 의식 행한 후에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의식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그 접근조차 못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오래된 연조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되는 장로 이름으로 만난 정도도 아니고 제사장이 나오는 그 직분 가지고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이라는 그 명예 가지고 만나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줄 수가 아니 안 만나줍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직 한 길, 그것은 최고의 책임자인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보인다고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묻은 십자를 들고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앞세워 나가면 하나님 무조건 조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못나고 조롱받고 버림받고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손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십자에 열리신 보일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 있는 두터운 철의 장벽을 허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영혼까지 영향 미치는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습니까? 내 가슴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졌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날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세 번째 마지막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교제하는 단계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오고 기뻐서 정신없이 대화하고 기뻐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시간. 모세는 하나님과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혼자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서 구름에 갇힌 채 모세는 하나님과 참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민수기 12장 6절 8절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은 마치 친구인 듯 그렇게 편하게 교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속마음까지 다 터놓고 있는 교제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해야 세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다가도 잠이 오지 않으면 깊은 교제 속에 주님과 함께 묵상하며 한없는 감격으로 꿇는 무릎에 어떨 때는 흐른 눈물을 닦으며 어떨 때는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내 기도의 제목을 향하여 자식들, 가족들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올리기도 하고 주님의 보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충만하여 주님 나와 함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험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답답하여 어쩌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이 깊은 교제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 이 단계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뭐 쉽게 뭐 배너 뭐 이 영화 성화적인 영화를 소개도 했고 이 타이타닉 영화를 제가 이거는 실화했던 것을 영화를 했으니까 말씀했는데 세계를 강타했던 이 영화 타이타닉 이 침몰과 함께 연관된 이 일화가 많습니다. 이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밤인데 대령 그레이시 대령이 그 배를 탔거든요. 부인은 이제 집에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리저리 가다가 왠지 모르게 여행 중에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강하게 가슴에 꽉 눌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가 꽉 눌려오고 남편이 탁 오는 걸 생각하면 기도가 되거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뭐 지금 말하면 TV 들어가지고 영화나 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는 뭐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탁 부담이 되니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강하게 짓누르는 이 경험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오고 있는 남편을 위해 흐른 땀이 비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부담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10분 했다, 아니 한 시간 했구나, 아, 두 시간 했구나, 아이고 밤새도록 이제 됐다, 내 기도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됐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눈물을 더듬게 된 이 그레이시 부인이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이제는 내 기도 응답되었다는 기쁨이 오면서 부담이 사라지고 그때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한편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던 그레이시 대령은 배와 함께 깊은 밤에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구명포트에 어디 다 태우고 남자들은 대부분 장렬히 죽기를 각오한 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군 대령쯤 되면 다 살리고 죽어야지 군의 정신이라 모든 포기하고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라. 배가 가라앉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왠지 이 그리스 대령은 반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 먹었지만 힘을 내가지고 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구명보트가 하나 뒤집어져 있는 거지. 뭐 타도 못하는데 뒤집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소리 지는 사람 불러가지고 몇 사람 해가지고 구명포트를 바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타면 살죠. 배를 딱 타는 순간이 5시,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와 이 대령은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침묵의 교제 속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데도 그 싸늘한 얼마나 작고 잡은 새벽입니까? 남편을 살렸습니다. 남편을 왜 간절히 부담 가지고 기도 아무리 해도 평안함이 없는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간 많이 됐다 끝났다 힘들다 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의 부담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가 새벽 5시 대령이 그 남편이 배 5대 시간이라 내 한 사람의 예절한 눈물의 기도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다 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 하지 말고 딴 짓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과의 깊은 침묵의 사랑의 기도가 침묵 깊은 눈물의 기도가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사람들 볼 때는 성령의 소리에 취해 미쳤다 정신 나갔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교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도 모르지만 내 가정 자녀들 저 멀리 사업하고 저 멀리 외국 있고 어디 멀리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닥쳐오는 노도 같은 강풍과 어려움을 하나님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은 저도 많아요. 억지로 기도시켰더니 억지로 기도시켰더니 밤새도록 울리더니 그 다음날 기적을 보게 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훗날 내가 맺은 아름다운 기도의 간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견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 다스리는 리더십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일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있는 단계일까? 가까이 가서 마주 보며 대화만 할 수 있는 단계일까? 아니면 흉금을 틀어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단계인가? 주여 하면 오냐? 아버지 여기 있다.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이 안에 어려운 한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여러분 목장 우리 몸된 교회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